안녕하세요. 박근무 메인플랜트 수술방 다음 회차 라이브 서주리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요, 61세의 여성분이시고요. 사실 하악에 대해서 43번째 우리 라이브 서주리 때 하악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. 네,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이게 하악의 보철이 끝나고 나면 상악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, 이분은 뭐 하악의 임플란트 수술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나 봅니다.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이제 상악도 해주세요,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고,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공항 내 사진은 이상 지금과 같습니다. 상악 보시면 이렇게 리지가 형태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가 CT상에서 보시면요,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우리 43번째 라이브 서지를 할 때 하악의 컨디션이었는데, 하악의 소아스팟이 되게 많았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개는 우리 하악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상악에도 소아스팟이 있어서 불편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시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시죠.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다. 우리가 알이 또 그리고 BD 커프 같은 어떤 유용한 툴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저도 아주 편안하게 진료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. 단지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얇으냐,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 것이냐, 몇 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. 이분의 경우라면 구치부에서도 지금 벌써 6개나, 하악에만 또 6개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상악 같으면 한 10개, 8개 정도 임플란트를 할 생각입니다. 환자분은 저한테 그냥 이름을 하신 상태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양쪽에 튜베로시티 본이 일단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튜베로시티의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일단 이렇게 하나 날리지를 가지고 이제 CT를 봐야 되겠죠. CT 보시면 구치부 역시 튜베로시티 있는 파트는 비교적 본의 두께가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치부에서 두 개의 앵커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, 소구치 앞으로 나오면서 점점 얇아지고 상악 전치부로 가게 되면 거의 뭐 나이프 띠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지만 우리가 띠니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배잘본을 보는 거죠. 배잘본 에리아를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 아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. 그렇죠? 7mm 정도 이상 되는 배잘본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리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20번대 소구치 부분에 다소 버티컬 하이트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, 만일에 이런 경우에 사이너스 본그레트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몇 미리 정도의 뼈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그것이 전체적인 임플란트의 개수와 어울려 가지고 굳이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숏 임플란트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. 지금 리지 상태를 보시면 하악에 보시다시피 25번 정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개의 숏 임플란트, 한 3개나 4개 정도의 어떤 비아리 또는 비디 커프, 그 다음에 구치부에는 틸티드 임플란트, 그리고 악사 어버트먼트 연결. 여기가 이게 이 라이브 서지리에서의 그 키워드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다음 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